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황주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오실 때 우산 좀 챙기셨어요? 우산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요? 잠시 후에 또 비가 올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네. 어떡해요? 일단은 비가 안 올 것 같은 느낌 먼저 들긴 하는데 네. 일단은 제가 몸이 안 아팠기 때문에 안 올 것 같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몸이 쑤시는 편이신가요?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잠시 후에 방송 끝나고 나서 비가 올지 안 올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보상으로는 정말 많은 비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날씨도 너무 습하고 후텁지근해서 이럴 바에는 그냥 속 시원하게 비가 쏟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럴 방향성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방향성을 찾을 만한 속 시원한 이슈나 모멘텀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잠시 딴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코랑 BC가 비가 확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지금 생각이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좀 답답한 증시도 맞아요.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차라리 하락했으면 좋겠고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답답하다 보니까 개인들 좀 지금 해답을 원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슈가 나올 때까지 손 놓고 넋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을 찾을 수 있는 비법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니까요. 여러분들께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지금 손에 핸드폰을 드신 다음에 저희에게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상담 방법은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상담 오늘도 환영합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고 나면 제가 오늘도 이 동그란 돌림판을 시원하게 돌려서 여러분들께 푸짐한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119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 교재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교재 신청 방법 저희 문자를 통해서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당첨 확률이 높아질까요? 네, 일단은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고요. 또 네. 하나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잘 적어주시는 분들이 한해서 더 잘 네. 드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고민 있고 간절히나 상담을 원한다. 거기다가 교재까지 덤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알차게 진행되는 만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종목상담 119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종목상담 119 출발! 시청자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과 6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또 오늘도 시장에서 궁금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정말 다양한 정보들 얻지 못했던 정보들에 대해서 공유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또 제가 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제가 준비했습니다. 뭐 하단에 보시면은 뭐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 황주명 보내주시게 된다면 또 주식투자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단에 QR코드와 샵 3772 황주명을 통해서 또 다양한 주식투자 지도 정보를 받아가시면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날 6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저녁 8시에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법 중에 참여 방법은요. 100원의 문자 샵 3772로요. 참여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입장 가능한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는데 두 글자를 오타나 띄어쓰기 없이 바로 지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런 것도 좋지만 바로 입장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포털사이트에 종목상담 119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종목상담 119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면 이게 고민 아나운서도 보이고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쭉 내려오면 이제 무료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님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지금 제 사진이 보입니다.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 부분을 일요일 저녁 8시에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또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오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또 좋은 어떠한 접근 방식과 매매법들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참 시장 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다양한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죠. 하단에 문자 샵 3777 황주명 혹은 QR코드 통해서도 주식 투자 지도 보내드리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마감 시황이랑요. 그다음에 특징주 관련해서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 마감 관련해서 이제 시장은요. 오늘 아시죠? 네마녀의 날이었습니다.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마녀의 날은 왜 네마녀냐? 옵션과 선물 동시만 기르면 두마녀의 날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주식 선물, 주식 옵션, 지수 선물, 지수 옵션 이렇게 네마녀 맞죠?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나 혹은 어떠한 포인트적인 부분에서 변곡점을 나타낼 때 네마녀의 날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네마녀의 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상반기가 끝났거든요. 상반기가 끝나게 되면서 우려감 반, 기대감 반이 있었는데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엄청난 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수 뭐죠? 소비자 물가 CPI 지수가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적당히 나오는 게 지금은 최고조습니다. 너무 좋게 나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될 거고 너무 나쁘게 나오면 또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로직으로 좀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오늘은 좀 그냥 그랬다, 소소했다라는 장으로 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좀 움직였던 종목들 좀 섹터번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인프라라는 것은 결국은 시장에서 이제 뭐 고속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뭐 건설 뭐 이런 것이 다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약세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동신건설이나 동양, 이스타코 등 인프라 관련된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움직인 이유는 뭘까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섹터가 움직일 것인가? 정책. 지금 결국은 내년도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서 부동산 경기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움직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우선주가 움직였습니다. 이 부분은 좀 특이하죠. 우선주가 움직였다라는 것은 동부건설이라든지 신풍지하고 동양우 우선주 혹은 스펙주들이 움직이는 경우들은요. 소액으로도 시총이 작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급이 붙으면 상한가나 급등을 할 수 있는 로직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일단은 시장이 조금 다소 불안정할 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위기를 가져라 이렇게 시장이 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좋아 보일지언정 위기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선주들이 움직였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지금은 어떤 시장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잘 꾸려가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오늘 또 원포인트, 원종목 체크해 보게 된다면 오늘 이스타코는 좀 볼만할 것 같아요. 이스타코 같은 경우가 오랜만에 이제 또 급등을 했습니다. 18.12% 정도 상승 마감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정치 테마주로도 좀 관련해서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인물 중심의 어떤 학연, 지연, 혈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서 이슈를 받고 좀 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주사업이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결국은 건설, 인프라, 임대, 분양 이런 쪽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간 영업이익은 아무리 그래도 흑자 종목 하자라고 얘기를 드렸죠. 영업이익이 흑자다 보니까
다른 건설주보다도 조금 더 강세 흐름, 시장의 중심주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어떤 섹터가 움직일 것이냐,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그 이후라는 단어에 집중하면서 하반기를 봐야 된다라는 부분 참고해서 진행해서 볼 수 있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궁금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하단에 문자 4377 황주명, 그 다음에 QR코드를 통해서도 그 주식투자지도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또 시장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안내 우리 은별 씨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매매는 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저희와 함께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 대표님과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전화 상담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문자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를 꼭 넣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가능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유튜브를 통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종목명, 비중, 매수가는 필수로 적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소통하는 방송 종목상담 119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저희 방송을 더욱더 풍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나는 황주면 대표님의 특별 교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문구를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분들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목요일 6시 지금 이 시간에는 황주명 대표님이 함께 하고요. 금요일 6시에는 오현진 팀장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잠시 후 7시에는 서용원 전문가님이 종목상담 119를 꾸려드리고요. 금요일 7시는 홍프로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들 해결하러 떠나볼게요.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내주신 글들 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올려주신 글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글들 쭉 보고 있었습니다. 쭉 보니까 모두 다 반갑습니다. 네, 이재익님 모두 다 반갑고요. 베네치아님, 예, 스카이님, 그리고 고석용님 모두 다 반갑습니다. 종영수님도 반갑고요. 정소윤님, 전문가님들 사진에 황 대표님이 없어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네요. 예, 제가 잘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BM님께서는 또 기분 좋은 글 올려주셨네요. 황주면 대표님 계속 젊어지십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예, 좋은 글 또 감사합니다. 또 문자로도 응원의 글들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뭐 스펙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목들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올려주신 분들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 좀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응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방송 준비하면서 기분 좋게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자 이런 생각으로 오니까요. 에너지 팍팍 제 에너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최근에 좀 몸이 안 좋아서 목이 안 좋았었는데요. 제가 목 컨디션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파이팅하고 다시 한번 좋은 상담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많이 주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바로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시청자님 네. 처음부터 이렇게 에너지 팍팍 주시면서 시작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들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아, 현대중공업 지주요. 아, 현대중공업 지주. 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아, 76,600원에 30%. 아, 76,600원에 비중 30%. 들어가게 된 뭐 계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그냥 네. 이거는 배당도 좀 많이 주고. 아, 네네네.
그래서 이것도 조선주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가지 않나 싶어서 샀더니 네네 이러 조금 내려왔네요. 네, 그렇죠. 왜 오히려 좀 빠지니까 좀 답답하셔서 영향 전화 주셨던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배당도 꽤 좋았어요, 그죠? 배당금도 네. 한 3,700원 정도 계속해서 줬던 것 같아요. 3,700원이면은 뭐 작은 배당금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3, 4% 정도, 4% 정도 배당금이다 보니까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이제 네. 액분을 하다 보니까 배당금이 조금 변했습니다. 자, 네. 근데 그 현대중공업 주주의 가장 큰 거는 지주사인 건 아시죠? 네네. 지주사는 결국은 그러니까 내 아들들이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아들들을 믿고서 하는 회사가 이제 지주사인데요. 네. 한국조선해양이 잘 돼야 되고 현대중공업이 잘 돼야 되고 현대오일뱅크, 네.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내 아들들이 이렇게 잘 돼서 컨설팅 해줘서 수익을 벌면 현대중공업 지주는 이제 그 컨설팅비를 갖고 수익을 버는 구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리포트를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 지주가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저평가되었다는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은데 사실 회사가 지금 한 5조 7천억 정도의 시총을 갖고 있는데 제가 봐도 아직은 저평가 구간은 맞다라고 보여요. 네. 그런데 대신에 이제 종목 자체는 한 9만 원, 9만 원부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9만 원이면은 제가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월봉을 보면은 쭉 과거 역사가 보입니다. 월봉을 보면 자 9만 원 딱 되니까 요 구간에서 지금 악성 매물이 쌓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9만 원에서는 과감하게 보내줘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는 9만 원은 꼭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6만 원 제시드리게 6만 원 이제 시작했던 자리에 사실은 수급으로. 그러니까 그 자리는 웬만하면 안 깰 것 같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6만 원 제시드리고 목표가는 9만 원 제시드리겠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지금 최근에 조선주들 살아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슈와 테마 타면서 아마 9만 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수익 보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고요. 또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은별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팍팍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수익 팍팍이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돌림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수익 팍팍. 선물도 팡팡! 선물도 팡팡! 와, 정말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하신 시청자님이십니다. 좋은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아메리카노 한 잔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고요.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 상담을 이어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 지금 보내주셔도 잠시 후에 상담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종목 고민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보물장자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입니다.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환영합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을 찾고 나면 제가 이 돌림판을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팍팍 챙겨드릴게요. 황주민 대표님의 비법 교재 원하시는 분들 오늘도 정말 많은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 앞에 세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첫 스타트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첫 스타트가 결국은 마지막까지 다 유지되는 가장 큰 시초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에너지 받아서 오늘도 제가 정말 파이팅한 상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보시게 되면은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로 보내주시게 되면 또 제가 주식 투자 지도 정보 받아볼 수 있는 부분 참고해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계속 보고 있는데 많은 글들 좀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제가 쭉 보니까 이제 강찬우 님도 오셨고요. 빵 님도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글들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거 아시죠? 뭐 넵튠 질문도 있으시고 쭉 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지금 저녁 식사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식사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또 보조개가 멋지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 항상 그 좀 더 밝게 어떤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저는 방송에서만큼은 밝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긍정의 힘이 모여 여러분들한테 긍정의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거고요.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부정 하면 부정의 힘이 퍼져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려요. 어떤 상황이 와도 긍정의 힘을 갖고 그다음에 일을 풀어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에너지 팍팍 가지시고 일 진행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 또 전화 문의 많이 주시고 계셔가지고 빠르게 전화 연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시청자님 보여주신 종목명, 매스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 예. 데이터 솔루션이요. 데이터 솔루션. 들어가게 된 뭐 특별한 계기 있으십니까? 아, 제가 한 8개월 정도 됐거든요, 이게요. 아, 주식을 하신 지 8개월 정도 되셨고요. 아니요, 이게 지금 들어가입니다. 아, 이 종목과? 네네, 종목과 좀 8개월 동안 같이 지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 종목과 네. 근데 왜 그러면은 8개월 동안 동거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아, 이게 처음에는 괜찮아서 좀 수익증이었던 내비뒀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어느 날 쭉 내려가더라고요. 네. 이게 괜찮다고 다들 그래서 그냥 들고 있었는데 한번 시기가 왔었는데 제가 못 쳤어요. 한 아. 11월 달인가 한번 왔었는데 제가 일하느라고 못 늦었는데 그 뒤로 계속 줄줄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 궁금하신 것 같은데 매스카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8,400원에 40%요. 아, 비중 좀 있으시네요. 그 데이터 솔루션의 그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냐면 데이터 솔루션이 좀 친한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이번에 데이터 솔루션에서 삼성전자와 서버 공급 계약이 2020년도 11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 잠깐 올라갔어요. 예, 네, 그렇죠. 그때 잠깐 올라오면서 코리아가 되게 좋았거든요. 165억의 수주 계약이었으니까요. 작은 계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불꽃슛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좀 밀려 내려왔는데 지금 네. 다행인 것은 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다 부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조금 좀 삐끗해도 아, 그 회사 살아나겠지 하는 믿음들이 좀 많습니다. 주변에. 그리고 예,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도 기대가 되는데 일단 오픈베이스라는 회사에 사업본부에서 S4 사업 부분이 이제 분할된 회사예요. 물적 분할된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부분이랑 말씀하신 데이터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는 뭐 정보를 어떻게 잘 수집하고 가공하고 정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는 그 세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세상이 네네.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두각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엔터프라이즈라든지 그 기업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서비스 부분에서 모두 다 두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뭐 하락은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바닥까지 뭐 올라오고 있는 구간인데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9,000원에서 네. 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8,400원에서 9,600원밖에 수익이 안 나니까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하죠. 그러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8개월 정도 같이 지내왔지만 9,000원에서는 이제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종목이 빨라지려면 아직은 아니고 한 6,500원 위로 올라가면 이제 쫙 빨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디게 올라가더라도 6,500원 돌파하고 빨라진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 목표가는 9,0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네. 그냥 전저점 바닥인 5,500원은 제시를 드리겠는데 회사가 네. 뭐 이렇게 이상한 회사 아닙니다. 충분히 성장할 네. 수 있는 회사니까 목표가 9,000원까지 잘 마무리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성우 투자 되시고요. 좋은 선물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시청자님 비중도 크신데 손실도 좀 크셔서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네네. 조금 한시름 놓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텐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8개월이 즐긴 인연을 이제 좀 끊길 바라면서 네. 잘 가라 네. 라고 외쳐주시면 돌림판 제가 한번 시원하게 돌려볼게요. 네. 잘 가라 데이터 솔루션. 네. 잘 가라.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 속 시원하게 이별을 하시고 그리고 선물까지 푸짐하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은 치킨 8조각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아이, 감사합니다. 네, 푸짐한 선물 잘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문자로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선물 발송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성공.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의 무거웠던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가볍게 해결을 해드리고요. 대신에 양손은 무겁게 선물을 챙겨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고민 보내주실 때는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까지 적어주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황준영 대표님의 교재 원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보내주실 때, 교재 신청해 주실 때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 세 글자 앞에 살짝 넣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당첨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계속해서 고민을 들어보러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제가 너무나 또 재미있는 글들 보내주셔서 좀 안내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삼행시를 좀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뭐 지금 보시게 되면 황주명이라고 좀 재밌게 보내주신 걸 하나 읽어드릴게요. 황산벌에서 계백장군 왈, 주, 주식하는 군사는 명령한다. 2대1리 황주명 전문가님 방송 보러 집으로 가라. 예.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는 글들 보니까 또 제가 힘이 올라가네요. 항상 여러 가지 부분도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황주명 짧게 또 하나 올려주신 게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황당한 주식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짧고 또 임팩트 있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또 즐겁게 한번 또 여러분들과 파이팅하면서 같이 가도록 하고요. 또 기타 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 보이시죠? 문자 샵 3772로 황주명 입력구 전송하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시청자분 연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제노코이고요. 제노코. 네. 그 매수가가 58,890원. 네. 비중은 10%예요. 아, 58,000. 아주 분할해서 사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 번 나눠서 샀어요. 제노코에 들어가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있는데. 네네. 뭐 곧잘 주식하면서 수익을 내길래. 네. 그 어떤 종목이 좋으냐고 물어봤더니 이거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샀는데 네네. 계속 떨어졌어요. 자, 사실은 이게 제 말 한마디에 그 인연이 막 무너지고 이러는 건 아니죠? 아유, 그래도 예. 네, 제가 올라가겠죠. 웃자고 말씀드렸고 다행히 회사가 좋아서 그래서 농담 한번 드렸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이게 이제 위성통신 부품 제조업체예요. 그리고 네. 이제 군 정술 정보통신 관련해 가지고 핵심 부품 만든 업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비접촉식 광전 케이블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이 부분은 네. 앞으로 미래 우주의 가치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의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방위 분야 대한민국 요즘에 이제 포탄 중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잖아요. 네. 방위 분야에서 한화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가장 이제 뭐 하나랑 제일 친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랑 같이 하는 협력사로도 좀 두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분명히 시장에서는 좋게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네. 미래 지향적이다 보니 지금은 살짝쿵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강합니다. 기대감이 네. 강한데 작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한 350억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도 한 3,400억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영업이익률은 제가 쭉 보니까 한 10%단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회사가 만약에 조금씩 나아진다고 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특히 요즘에 뭐 일론 머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기대하는 것은 어디냐?
우리가 코로나가 없는 곳이 우주잖아요, 그죠? 결국은 네. 점점 더 전염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환경 우려감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주에 대한 정복에 대한 부분들의 끊임없는 욕구는 증가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방위도 되고 위성통신도 되는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단점은 뭐냐면 아직 이 종목이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건 아시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은 말과 같다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인즉슨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대신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6개월 정도 원래 다음부터는 상장하게 되면요. 6개월 있다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6개월 정도 돼야 이제 익숙해지면서 기본 패턴이 맞춰져가는 로직이 되고요. 다만 이 종목은 그래도 좀 그래도 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포춘이라고 했을 때는 회사가 좋다 보니까 다시 적정 가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은 가질 것 같은데 자 차트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6만 원은 제시드릴 것 같아요. 6만 원. 아 근데 여기도 매수 단가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셔서 근데 6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저항과 지지에서 6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고 6만 원에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네. 한 3개월, 4개월 보호해수 물량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호해수 물량 풀리고 나서 정리된 다음에 다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목표가는 6만 원 제시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4만 4천 원 제시드리는데 그거 21선 깨진 자리인데 그래도 제가 좋은 이야기 하나 드리면 추세를 돌려놨다. 그러니까 21선 위로 올라왔거든요, 종목이. 네. 상장주는 21선 위냐 아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21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걱정할 타이밍은 아니다.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타이밍이고 목표가 6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으로 네.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좋은 선물 예.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음효 씨 나와주세요. 네, 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텐데 우리 시청자님 신규 상장주 매수하셔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네. 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좀 상장된 지 오래된 주식, 차트 분석 가능한 주식 이렇게 좀 열심히 공부하셔서 잘 매수하시길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지 우리 시청자님 심란하신 만큼 좋은 선물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여기서 응원의 메시지가 야속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고 시청자님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면 돌림판 한 번 더 돌리는데 하나 둘 셋 하면 주먹 가위 고 중에 하나 외쳐주세요.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위. 아, 이기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빠르게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우리 시청자님께 꼭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은 저의 마음이 시청자님에게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아메리카노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되니까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지금 전화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많은 글들 읽어드리고 싶지만 일단 전화가 많이 와서 바로 전화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매드팩토 92,600원, 40%입니다. 매드팩토 92,600원, 비중 40% 맞으시죠? 네. 매드팩토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계기 있으십니까? 아, 그 항암제로 조금 괜찮다는 게 나와서 네네. 좋은 날까지 기다리면 뭔가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실망이라서 더 기다려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네, 그래도 매드팩토가 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 사실 면역항암제 관련주로 굉장히 두각을 받았었죠, 종목 자체는요. 그러면서 코로나 이슈와 함께 이 종목도 두각을 받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관련해서 암 치료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그리고 제약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그건 아시죠? 이거 매드팩터뿐만 아니라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주가 부양에 대한 로직들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오늘 조금 긍정적인 차트가 하나 나왔어요. 전저점을 다시 장악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근데 이 종목은 그 우리 삼성전자 하게 되면은 마에 9만 5천 원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매드팩토는 마에 10만 원이라고 그래요. 아, 10만 네. 원이 되면 지금 보시면은 저항이 엄청난 거 보이시죠, 지금? 네. 4개월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강호동급이에요. 아, 강호동 씨를 뭐 이렇게 워낙 힘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나쁜 의미 아니에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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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굉장한 에너지로 지금 누르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이 되면 자꾸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10만 원에는 목표가를 잡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6만 원은 제시드리겠는데 지금 차트가 전저점 재장악이거든요. 의미 있는 네. 차트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0만 원의 매도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10만 원 희망적이 돼서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네. 좋은 수익 가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선물 함께 하세요. 네, 그러면 또 우리 은별 씨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제가 이번에는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게요. 제가 한번 돌려봐도 될까요? 네. 네,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목표가를 외치면서 돌려볼게요. 10만 원 갑시다. 과연 선물은 어떤 게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에게 긍정적인 수익의 기운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전문가의 유료 상품을 우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전화로 연락드리는데 2주 정도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전화 꼭 받아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묵은 걱정과 근심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91번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환영합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종목 고민 보내주세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함께 찾아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교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부 저희 황주명 대표님의 비법이 가득 담겨있는 교재이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지금 종목 관련해서 또 많은 글들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문자랑 유튜브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서 제가 한번 그 부분 좀 체크해드리고요. 또 제가 못다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주식 투자 지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그리고 황주명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또 다양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자 먼저 체크해드릴게요. 2105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마트 16만 원입니다. 비중 15%고요. 황주명 대표님께 상담 부탁합니다. 매수한 이마트 16% 그 자리 서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명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연락 오셨네요. 자, 이마트는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경기 소비주입니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재개됐을 때 백화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마트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가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못 올랐죠.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월봉을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조금 우려감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차트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20만 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오히려 음식료 관련된 섹터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목표가 20만 원을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0월선 이탈이 될 것 같은데 좀 깊죠? 13만 6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목표가 20만 원 체크하시면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종목 보내주셨는데 요즘에 이제 우주 관련된 부분들 많은 부분들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 보는데 오늘 우주 한번 더 갑시다. 예, 해자박님, 예, 박해자님이신가 보네요. 한국항공우주 047820, 예, 37,500원 비중 10%입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방송 고맙게 잘 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37,500원 10%인데 마음고생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좀 보내주셨네요. 마음고생할 수 있는 또 활월 로직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봅시다. 자,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이제 우주 관련돼서 이슈가 되면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만 들어가면 주가가 안 간다라는 오명이 있었어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항공우주, 왜 한국만 되면 주가가 안 가는 거냐? 그래서 한국이라는 이름 빼야 되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한국 관련된 종목 드디어 가기 시작합니다. 예, 지금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도 턴어라운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지금 턴어라운드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냐면 전저점을 장악했습니다. 드디어 전저점을 장악하고 올라가면서 이동평균선 60일선 위로 올려놨습니다. 60일선 위로 올려놓으면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될 건데 이 종목은요 다시 과거의 영광을 찾아가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총이 3조 3천억인데 제가 볼 때는 5조까지 가도 무방하다. 무방하기 때문에 제가 한 4만 5천 원까지는 주가 상승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빠르게 가는 종목은 아니지만 목표가 4만 5천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만 9천 원, 3만 원, 3만 원까지 좀 제시드릴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좋습니다. 종목 차트 바닥 이후에 미래 지향적인 기업이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제가 상담을 드렸고요. 또 좋은 성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빈 씨, 나와주세요.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자를 통해 상담을 받으신 2105번님, 이마트 정말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20만 원까지 목표 주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20만 원 도달하길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청자님 이마트 20만 원까지 돌파하길 바라는 마음에 가득 담아서 햄버거 세트까지 얹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오늘 안으로 보내주셔야지 원활하게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면 문자로 선물 발송됩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는데 해자방님, 한국항공우주 마음고생 정말 오래했다 하셨는데 속 시원하게 그 마음고생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돌림판 한번 돌려볼게요. 가자! 가자! 아자!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한국 관련된 종목들은 잘 안 간다고 하는데 이제야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선물도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좀 답답한 거 있으실 때 이거 활용하셔가지고 수익 꼭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과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하고 있지만요. 황주명 대표님의 비법이 담긴 교재 오늘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교재 신청 많이들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과연 내일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대표님과 함께 전략 잡아볼게요. 네, 지금 이제 그 말씀드렸던 종목들 리뷰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제시주 함께하는 시간 또 갖고, 그다음에 한 주 전략 또 정리하는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렸던 종목은 경인양행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렸었죠. 예, 삼성전자 CPI 필름 관련된 특허가 있다. 그리고 뭐 사카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그 수익이 없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근데 차트가 바닥에서 잘 만들어지고 있어서 뭐 1% 2% 정도에 대한 수익은 아니더라도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리뷰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금흐름표상 현금이 100억 정도 이상 있기 때문에 마음에 좀 여유가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좋은 종목들 라이온캡텍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결국은 바닥에서 여유로운 종목들 보시면 참 좋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그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데이 토즈.
썬데이 토지라는 종목은요, 애니팡 관련된 종목으로 좀 두각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이제 게임 중에서 덜 오른 종목들, 그리고 바닥에서 좀 내려가 있는 종목들을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완전히 시장 자체가 예전과 같은 놀이문화는 없어졌어요. 저희 때는 팽이치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팽이치기 땅 따먹기를 요즘 애들은 거의 모르죠. 거의 그런 땅 따먹기를 한다 하더라도 핸드폰을 통해서 하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사다리 타기 하면 예전에는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 핸드폰으로 딱 버튼 누르면 사다리 타기가 되잖아요. 다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됐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점점 더 온라인 놀이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해외 시장이 그러면서도 더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더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그 시장에서 번 돈을 갖고 다양한 기업들을 인수하게 되는 M&A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성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흑자인 기업들로 바뀌게 되면 이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썬데이 토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잘 상승하다가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애니팡이 잘 되다가 또 애니팡이 국내에서 좀 주춤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그 탈출구로 해외 시장을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고요. 자, 가격 단가를 보게 되면은 이동평균선이 좀 수렴했죠. 이게 삼각세경이라고 그러는데 삼각세경이라는 게 뭐냐면 하방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방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쇠기 형태를 만드는 것을 삼각세경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3,000원을 제시드리고요. 목표가는 쇠기형에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 26,000원 정도가 이제 단기적인 어떤 스윙적인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이제 쇠기형의 바닥자리 21,000원. 그러니까 쇠기형의 장점 뭐냐면 박스가 딱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 쇠기형에 대한 부분들은 또 제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대응 전략, 그다음에 시장의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게 된다면 차트에 집중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제는 좋은 종목들이 순환매로 움직였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 혹은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해서 순환매가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매 시장에서 차트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접근하신 전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또 차트에 집중하는 방법, 여러 가지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입니다. 일요일 저녁 8시 여러분들과 함께 일요일 매서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또 함께하게 되는데 샵 3772로 참여 입력 후 전송해 주시면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QR코드라든지 이렇게 참여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식투자 지도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 황주명 보내주셔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수익 언제나 응원하고요. 또 제가 매주 목요일 잘 준비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은별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알찬 한 시간 보내셨나요? 황주민 대표님과 함께 종목상담 119 1부가 꾸려졌는데요. 황주민 대표님의 교재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과연 오늘의 당첨자는 어느 분께서 되셨을까요? 5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주소 두 개를 정확하게 넣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교재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종목상담 밀리고 오늘은요, 2시간 연속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잠시 후에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요, 10분 잠시만 쉬고 저랑 잠시 후에 만나뵙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그럼 안녕!